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노래방 처음 간 사람이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점수 나오는 거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난한 번에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육바람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막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처한 상황, 내 역량도 있지만요. 내 역량, 내 기질,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요. 그럼 요 안에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만 하면 돼요. 양심에 걸리지. 크게 찜찜하지 않게. 할수 있는 한에서 제일 자명하게. 완벽한 자명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자명함을 추구하시.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낳겠죠. 그 과보가 자꾸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맛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곧장 씨앗 뿌리고 바로 열매 맛보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만 심으시면 자연히 저 열매가 거둬져요. 거둬질 때쯤 되면 뭔가 여러분이 더 편해집니다. 힘이 나요. 학당도 그러잖아요. 씨앗 뿌려놓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힘으로 좀더더 좋은 씨앗 뿌리고 더 좋은 씨앗 뿌리고. 예, 이러다 보면 점점 수월해져요. 그래서 힘들던 게 점점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꾸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니까요, 그 분야에서. 예, 그런데 이 열매 과보가 안 일어나는데 계속 씨만 뿌리려고 해도 힘들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막 열매를 빨리 맺어라 하면 그건 억지가 돼서 탐진치가 돼 버리니까 무의의 공식에 맡겨두세요. 우주가 알아서 해줘요.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씨앗 뿌리는 그것만 신경 써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리라는 걸못 믿고 뿌려도 답답하실 거고, 이건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지나간 일을 가지고도 분석해보고 자꾸 양심 분석하시다 보면요 확신이 좀더 빨리 드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에는 열매가 과보가 있더라. 생각, 말, 행동에 육바라밀을 담으면 반드시 담은 만큼 과보가 있고. 육바라밀을 안 담으면 안 담은 만큼 반드시 마이너스 과보가 있더라. 열매가 형편없더라. 어떤 경우 열매가 좋더라.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하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주 인과법에 맡기는 거예요. 인과법이 알아서 해줘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 자꾸 좋은 씨앗만 뿌리라고 해도 막막하시겠지만 실험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온다고요. 하늘을 믿게 돼요. 내가 이 정도 노력 기울이면 하늘도 반드시 이 정도 해주더라. 이제 우주 공식이 그렇더라. 이걸 아시게 되면 영성이 개발된 거죠. 그러면 인과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씨앗을 뿌리게 돼요. 이제 결과를 믿으니까. 예, 그렇게 되시면 카르마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지만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운동은 양심 운동이고 각자 자기 처한 자리에서 처한 환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기질을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씨앗을 뿌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결과물을 기다리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좋은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풍성한 어떤 좋은 과보가 이제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겁니다. 뿌릴 때는 이게 언제 되냐 할지 모르지만.